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성과로 강서구는 총 5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책임기관의 재난 분야 전반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16개 주요 역량을 총 46개 지표로 구분해 평가했습니다. 강서구는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5개 분야 기관 역량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난 담당자 전문 교육, 지진 방재 종합 대책, 재난 매뉴얼 개선 실적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서구는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와 축제 경비 등 세출 예산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서구는 152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8일 강서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전년도 사용 잔액 등 152억 4천만 원의 세입 예산 외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성 경비 등 59억 3천만 원의 세출 예산을 감액해 마련했으며 사회복지비 및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 필수 경비와 주요 현안 및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긴축 편성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은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스쿨존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잠깐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속카메라도 증설하는 등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서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 개선과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신고제는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서구는 먼저 가곡, 발산초등학교 등 지역 내 35개 모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정차 금지선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홍보 활동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 우장초등학교와 전곡초등학교 등 12개소를 선정해 오는 9월까지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게 됩니다.